뭐 포카, 화투 이런 거랑 비슷하네. 역시 시간 낭비, 인생 낭비엔 노름, 응? 게임 이런 게 최고야. 다행이에요, 마마. 저희는 다명이 때문에 마마께서 힘드실까 봐. 송구해요, 마마. 걱정 마. 다명이는 좋은 데로 갔어. 그쵸? 좋은 데 갔겠죠? 다명아. 아니, 내 말은 진짜로 좋은 데로 갔다고. 예, 마마. 다명아. 아, 진짜로 좋은 데로 갔다니까. 왜 자꾸 울어. 송구야, 민나.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담양이한테 자꾸 인사도 못했네. 아, 담양아. 담양아. 여덟. 이것은 아홉이라 하지요. 송구하옵니다. 어쩐지. 다명아. 조대비는 장부를 어떻게 손에 넣은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도 못 찾던 걸 말이죠. 이쯤 되면 조대비를 영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담입니다. 궁 밖을 자유롭게 싸돌아다니는 나보다 낫다고 하니 내 자괴감이 들어. 근데 대부분 선원 전에 짱박해 지내는 조대비가 도대체 어떻게 장부를... 시체를 조작한 것만 봐도 손과 발이 되는 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지. 그럼 손과 발을 영입해야 하는 건가? 도깨비 탈을 쓴 자의 용모 파기는 아직인가? 제가 요즘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뭐 담양이 어머니 면천하랴, 실종된 아버지 찾으랴. 담양이 부친은 못 찾지 않았나? 산으로 숨어든 사람을 어찌 찾습니까? 도적대가 된 것이 분명할 텐데. 저는 요즘 아내 거사 출장 끝내고 받을 그 휴가 생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친구야, 내 말은 휴가를... 저 그런데 이왕이면 그 안행어사 말고 암행어사로 보내주시죠. 그게 자세가 더 나오는데? 이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마패를 딱! 전상 암행어사네. 그러게. 어, 한 번 더! 다다다다!